영혼? 에? 아, 에? 아, 헐. 통장 잔고가 10,000원? 현금하고 하면은 3만 원 정도밖에 없네. 3만 원 정도밖에 없네. 딱히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왜 불안하지가 않았어요? 매일 보던 거라서. 매일 잔고가 저렇다는 얘긴가 봐. 네, 긍정적인 건가 보다. 아니 커피를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? 전 재산의 반을 시켜 먹은 거 아니야? 수민이 바깥 불러 가야지. 글쎄 저기 가기 싫어. 애정님 엄마 하나 갖고 와줘. 어휴 무참해 무참해. 아니 딸 바보인 건 알겠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돼요. 어, 일을 나가야지. 수민이 잘 보고. 간다. 이게 주로 밤에 배달이 많지 않아요? 아 아침에 커피 시킨 사람도 있구나. 아. 안녕하세요. 그래도 지금 자꾸 배달을 하니까 그 돈이 쌓이네. 그게 바로바로 쌓이는구나. 열심히 하면 10만 원 버나 보다. 하루에 10만 원 벌이면 되겠어. 잘만 하면. 요새 기름값도 비싸져가지고. 근데 한 만 원대로 될걸요? 주유 준비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2천 원을 들어가요? 들어가요. 넣다 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아, 딱 하루 쓸 것만 넣나 봐. 모든 건 하루. 내일 일은 난 몰라요, 네. 어우, 그래도 5만 원. 5만 원. 들었어. 또 배달시킨 거 아니에요? 밥 먹을 때 됐잖아. 자다 일어났어? 누구지? 누구야, 인형이? 어? 너 교보? 동생? 수민이는? Let him disappear. Say whatever you want. 안녕하세요. 저는 고2 때 엄마가 된 유진이 친구 성보윤입니다. 저희 학교는 미용을 하고 있는 학교예요. 아, 미용 보니까 학교 동창인가 보다. 중학교 1학년 때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알게 됐고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. 그냥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? 유진이가 그냥 맨날 힘들어도 웃고 계속 막 장난치는 거 보면 괜찮은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말한 게 실수가 돼가지고 유진이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